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2월 22일자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 양대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937억 매도였습니다. 자, 선물도 오늘 마이너스 1611계약 정도 외국계가 매도를 했네요. 푸드옵션 사줬고요. 자, 양대 시장에서 반등 시도 넣으려면 전제조건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된다 했는데 양대 메이저의 매도세를 맞으니 잘 갈 수가 없겠죠. 당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이 마이너스 0.61% 정도 하락한 오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오늘 당일 추이 한번 보자면요. 자, 기관이 꾸준히 오늘 매도세 나오다가 좀 털어주고 외국계는 그만 있다가 막판에 서로 선바뀜 좀 있었고요. 자, 코스닥은 자, 외국계의 지속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선물은 자, 외국계가 초반에 좀 사주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플러스권 좀 들어오다가 그냥 쭉 마이너스권을 밀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될지 물론 나중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7% 하락 중이고요. S&P 선물이 마이너스 0.24% 하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 하루종일 장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뜬 것을 체크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 미리 오늘 미국시장 조정 또 넣을 것이라는 선반영이 오늘 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마이너스 1% 하락. 상해는 좀 올랐네요. 2%대 상승. 자, 가권은 마이너스 0.49%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도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지지장 한번 보자면 다행히도 여기선 2407라인 정도, 여기 약간 더 밑에도 되겠죠. 요 정도 라인입니다. 2400 정도 라인으로 그냥 규정 짓죠. 여기 라인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 꼬리 달고 반등 시도 놓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거 강하게 깨버리면 밑으로 또 241까지인 2377까지도 빠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강하게 5일선 돌파 여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변곡 구간이거든요. 제법 강하게 상승 이후에 옆으로 한 3-4일 정도 지금 횡보 중인데, 자,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만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한 최근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이전에 반등 시도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양대 메이저가 매수세가 잡혀야 된다. 그리고 선물도 마이너스보다는 매도세보다는 전 3일 정도처럼 플러스로 잡혀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지금 환율이 오늘 좀 갑자기 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체크해 볼까요? 자, 주요 환율. 자, 오늘 잘 찾죠? 저번에도 헤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오늘 환율 좀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자, 닥터K가 1057원부터 11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횡보할 거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그 예측도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별로 좋진 않다. 자, 오늘 급등을 좀 했거든요, 나름. 8원 같으면 환율이 그렇게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 추이도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현황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한 번도 플러스가 없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베이시스가 자꾸 마이너스, 그러니까 백워데이션 오늘 많이 잡힌 걸 저 봤었거든요. 지금도 간단하게 보기에는 콘탱고이긴 하나 플러스 0.18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닥터K가 늘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코스피 200과 선물의 지수를 뺀 거, 그러니까 선물 지수에서 빼기 코스피 200을 한 것이 베이시스인데, 자, 한번 보여드리죠.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 현황, 프로그램 매매 현황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베이시스벌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간 무게. 자, 자, 이 마이너스 건이면 지금 소폭, 베이시스가 소폭일 때는 마이너스가 자꾸 잡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주의, 여기 보시면 자, 베이시스가 0.23, 코스피 200이 312.17이고 여기 312.35에서 이거 빼면 얼마가 나오죠? 0.23, 0.23 맞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자꾸 잡히지 않습니까? 순매도, 그죠? 이것이 빨리 이 보시면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장중에는 마이너스도 확인했었는데 이걸 긴 시간이니까 일일이 다 보기 힘들고요. 자, 이 프로그램도 매수세가 잡히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이제 한번 보자면 가지고 있던 이마트 전량 매도 했거든요. 30만원 인근에서 매도 다 했습니다. 자, 플러스 500원 1000원 사이에서 다 플러스가 아니라 30만원에서 500원 빠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 매도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추가 매수 들어갔거든요. 삼성증권은 여기 39,000원대만 지켜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 단가에서 한 100원 정도 빠졌거든요. 추가 매수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자, 이런 기법들은 여러분들 30분 봉을 보시면 좀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보시면 30분 봉의 저점이 여기 인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을 지지만 한다면 이 가격대가 39,800원, 39,400원대만 지켜내면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평단가가 4만 100원대, 4만 300원대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반등 시도 나오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장중에 분할 매수를 좀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망설여졌던 부분이, 장중에는 이게 외국계가 매도가 더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하다가 장 후반에 3시 정도 인근에 보니까 매수 상위가 플러스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추가 매수,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 원래 계획부터 방송 보시면 여기에서 1차 매수, 여기에서 2차 매수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미리 정해놓은 것은 분할 매수지 물타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샀다가 밀린다고 추가하는 것이 물타기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그렇게 잡아나가면 분할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좀 많이 흔들려서 같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에 적절하게 또 5분 봉에서 타이밍을 좀 잡았거든요. 이렇게 30분 봉으로 체크하고 난 이후에 5분 봉 여기 올라타는 거 보고, 20일 올라타는 거 보고, 그냥 20일만 올라타면 뭐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하락 목표치에 관한 부분을 접목한 겁니다. 이것은 고급 기법들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닥터K가 상승할 때 목표치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락할 때도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 동일한 폭만큼 이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20일 올라타면 반등 시도 한번 나오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겁니다. 고급 기법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삼성증권으로 나머지 종목은 정리하고 삼성증권으로 닥터K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고해보시고 되겠다 싶으시면 하시면 되겠죠. 자, 주위에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삼성증권 20일도 깨졌는데 사면 되나요? 된다 그랬거든요. 자, 급등했지 않습니까? 급등했고 여기가 지지선이, 제가 얼핏 보기에 피보나치 제가 지금 적용 안 해봤는데 한 618 이내는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저점으로 상승했을 때 차 딱 618이죠. 저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안 했거든요. 지금 딱 처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 여기 시점이니까 50%인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18 찍고 난 이후에 다시, 아, 반등 시도 한번 갔다가 헤딩하고 밀렸는데 양봉 나오길래 오늘 장만 좋았으면 21일 목표치, 단기 목표치는 20일이거든요. 여기 가서 세게 안 밀리고 살짝 조정받으면 홀딩, 세게 밀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갈때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었거든요, 시나리오가. 근데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리면 또, 여기 인근 오면 또 사겠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시나리오도 한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케이스, 저럴 케이스 두 개, 세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오늘 제약주 중에 제약바이오 중에 삼성바이오는 좀 괜찮았네요.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은 끝내주네요. 그죠? 이런 종목 하자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자리 아니거든요. 시중에서는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무책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꾸 언급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본인이 추천해서 내지는 방송에서 언급해서 샀다 하더라도 언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꾸 언급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꾸 언급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사면 안 된다는 걸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가도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관심투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뭐 기간도 지났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긴 했습니다만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제 방송으로 인해서 물론 본인들의 판단이지만 피해 없도록 이마트, 삼성증권, GS건설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회사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카카오 이런 회사들. 이런 것만 접근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은 반드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 지지라인, 지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여기 라인 깨져버리면 여 밑에 240일까지도 코스피는 열려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 이거 지키지 못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선물 외국계 매수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잡히는지 체크하시고, 미국장 열리게 되면, 잠깐 체크하시고, 야간장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야간장 현황과, 그 다음에 미국장 현황 체크하시고 전략 마무리 딱 세워놓고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